네, 오늘은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권기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권기대라고 합니다. 성장 읽기라고 하는 좋은 채널에 초대받아서 기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하고, 그 당시에 그 한국의 지점을 막 열게 된 모건은행이라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1980년 초에 본사가 있는 미국 월스트리트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고, 덕분에, 그렇죠, 뭐, 월스트리트 근무했던 한국인 1세대다, 뭐 그런 얘기도 가끔씩 듣습니다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당시의 선진 금융의 맛을 조금 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즘도 은행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참, 금융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혁신이라든가 변화가 상당히 좀 느린 편이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근원적으로 달라진 것은 별로 못 느낍니다. 어쨌든 은행에서는 몸을 담고 있었지만 그 업무 성격이 저랑 그렇게 맞질 않아서 한 7, 8년 근무하다가 이제 바로 산업 쪽으로 제가 옮겨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외에서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홍콩에 나가서 당시 막 개방됐던 중국과 한국 사이에 무역업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어린 나이에 자영업을 아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역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 뭐 작게는 여기 이런 안경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철강이라든지 화공업 제품, 농수산 제품,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 TV 프로그램 같은 문화 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정말 핸들 해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서 부지런히 뛰다가 한 30년 정도 해외에서 보내고 2005년에 영국 귀국을 해서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책 번역하고, 책 쓰고, 책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작가님의 그 이력을 보고 놀랐던 게, 아니, 그렇게 이제 어떤 월가에 계시고, 또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산업을 핸들링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 영구 귀국해서 하신 일이 사양 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출판업에 뛰어드셨단 말이죠. 어떻게 좀 보신 거예요? 사양산업이라고 하면,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사람은 대단히 싫어할 겁니다. 종이책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어쨌든, 그 전에 제가 했던 일이 일종의 중개업이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를 그냥 연결시켜주고 모든 결정은 그들이 하고 내가 내리는 결정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중개업은 미래가 좀 불투명하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뭐 거의 소비자들과 생산자가 정말 거의 직결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귀국하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직접 뭘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프리젠트하는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출판업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쉽진 않았습니다. 초기 10년 정도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책이 안 나가면 뭐 생존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현실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방향성도, 실용서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성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좋은 때도 만나고, 매출도 많이 오른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화북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경영을 대표하는 출판사가 됐잖아요. 이제 어떠세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 출판업에 진짜 우리나라 사람도 책도 안 읽는다. 뭐 1인당 도서 구입비가 많이 떨어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시면서 느끼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아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제 자영업을 일찌감치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9-to-5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과는 달리 이 사업 혹은 자영업이라는 것은 그 업종이 뭐든 간에 한 절반 정도는 투기 성격이 있어요. 오, 네. 다시 말해서 운에 좌우되는 그런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대비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타이밍이 틀려지면 네. 그냥 만사가 무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허다했거든요. 또 반대로 그렇게 준비도 별로 안 하고 기대도 별로 안 했건만 네. 뭔가가 터져서 갑자기 엄청난 금액의 이익이 돌아온다든지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종목 선정도 정말 성실히 했건만 뭔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시장이 폭락을 하고 네. 손실이 나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기적인 시간을 좀 널리 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꼭 그런 건 아니다. 역시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정상적으로 했는 사람이 이긴다. 이제 그런 결론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오늘은 이제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로서 이제 모신 거니까 네. 아마 이제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베가북스의 경제 경영서로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베가북스를 이끄는 대표님은 이제 어떤 생각을 이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네. 사실 굉장히 가깝고 전 세계에서 경제 부분을 차지한 부분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또 네. 이미 크고 중국이 지금 경제가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만약에 뭐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하는 기침, 감기에 걸렸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중국이 덩샤오핑이죠. 네. 덩샤오핑의 덕택에 문을 활짝 열고 개방을 한 이래로 한국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1980년대, 네. 90년대.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외 교역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옆에 중국에는 대국이 그 많은 인구, 그 싼 노동력, 그리고 부지런하고 손재주도 나쁘지 않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급원으로서의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거기 가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네. 제3국에 팔 수 있고 오. 나아가서 중국 내수에도 팔 수 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중국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이제는 뭐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세계 대규모 시장으로서의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존한 바가 되게 컸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다 공급면 수요면 양쪽 다 해서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바가 되게 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으로 다가왔는데 시간이 20년, 30년 흐르고 나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첫째, 중국도 이제 비싼 땅이 됐어요. 네. 노동력이 싸지가 않아요. 전혀. 네. 둘째, 중국 자체가 기술도 좋아지고 제품도 나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경쟁국이 됐고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떨어지고 네. 공장은 자꾸 비싸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중국이 조금만 잘못되면 최근처럼 뭐 부동산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네. 빅구이안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거의 파산 지경에 몰렸다. 거기다가 플러스 중국의 오랜 고질병이 그 공기업과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부채예요. 네. 어마어마한 부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중국 경제가 펴지지 않은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중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뭐 급속도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역면에 봐서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의 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터질지가 모르거든요. 따라서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가 크게 감기 들고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중국 아니고는 없나? 공장으로서든 아니면 시장으로서든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의 또 값싼 노동력과 그렇죠. 시장을 위해서 이제 혜택을 많이 받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기술력도 많이 좁혀지고
뭐 인건비도 비싸지면서 사실상 그 그렇죠. 혜택들이 사라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더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거야? 아니면 중국이 망하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중국, 우리가 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가 활짝 꽃피기를 바라죠. 그래야 우리도 나아지니까 따라서. 네. 그러면 동시에 이제 그렇게 그거는 거의 양날의 그쵸. 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그 사람 중국이 예를 들면은 기술 면에서 모든 게 우리보다 앞서거나 이제 우리의 경쟁력이 자꾸 두드러지게 나아지면은 우리는 반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네. 굉장히 그 이해관계를 잘 따져야 하는. 근데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우리가 중국을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너희 경제를 우리가 그쵸. 뭐 살리거나 죽일 수는 없는 네, 거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케이 그렇다면 중국이 잘 될 때는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것과 동시에 중국이 아는 다른 지역을 빨리 알아보고 거기와의 교역도 늘리고 또 거기서 공급을 받는 것도 늘리고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거는 이제 중국과 비슷한 다른 뭐 국가나 시장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공장으로 공급원으로서든 아니면은 네. 우리 상품의 시장으로서든 중국을 대체할 혹은 중국을 보완해줄 그런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지역들이 우리한테 중국의 대안으로서 다가올 수 있느냐 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조금 이제 기간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도라고 인도. 보거든요. 네. 인도 이제 뭐 나중에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인도는 일단 사이즈 자체가 중국과 거의 대등소이하고 대동소이하고 그 인구도 뭐 중국을 이미 능가할 정도고 그다음에 굉장히 젊은 나라고 네. 또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네. IT 기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적합한 나라고 또 시간을 좀 단기적으로 조금 줄인다면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특히 공장으로서의 네. 지역은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트남이 이미 많이 활용하고 네. 있어요. 네.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적으로 조금 더 눈을 넓히면 유럽도 유럽은 뭐 경제도 사실은 미국과 달리 좀 침체한 지가 오래돼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나라 이름도 참 대륙 이름도 구대륙이지만 네, 네. 낡아버린 그런 땅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시장을 발굴한다든지 혹은 공급선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 조금 더 멀리 나가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남미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멀어서 그런지 소홀했다고 할까 그쵸, 예. 그렇게 애를 많이 안 쓴 지역이거든요. 근데 남미도 이제 새로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 이 얘기는 우리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볼 때는 중국 자체가 저렇게 이제 힘을 저 자꾸 잃어가고 중국도 굉장히 저출산 고령화로 네. 고생하고 있다는 걸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그런 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이미 30년 동안 헐레벌떡 정말 얼마나 많이 두 자릿수를 십여 년간 계속했다는 것은 네. 거의 정말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뭐 십몇 프로씩 계속 5년, 7년, 10년 이렇게 성장을 해와서 이제는 지칠 때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우리가 저 열심히 안 찾아봐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중동 지역도 네. 예를 들면 지금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우디, 이락, 이란, 뭐 UAE, 리비아, 레바논 이쪽 중동 지역도 굉장히 그 아직 저걸 충분히 들어가서 파헤치지 않은 땅이거든요. 네. 거기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친디아라고 해가지고 뭐 네. 중국과 인도를 합쳐서 같이 이제 굉장히 큰 가능성 있는 국가로 손꼽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보다는 확실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 지정학적 요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지리적으로 먼 것도 사실이고 네. 둘째로 인도는 중국하고 달리 우리와 문화적인 베이스가 너무 달라요. 아, 유교 문화 뭐 이런 네, 것들이? 너무 다르고 사실 네. 인도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과 이렇게 한꺼번에 묶이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거리감이 아주 많고 또 우리 머릿속에는 전통적으로 아 인도는 가난한 나라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왜냐? 일단 인도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인구가 네. 14억이에요.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만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 나라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인구의 52%가 30대 미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세계 최고 비율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성장 동력이 강하다는 얘기고 그쵸. 미래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라는 시장을 아까 말했듯이 시장으로서 혹은 공급원으로서 굉장히 이거 애를 쓰고 개발을 해야 될 나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선진국 모든 나라들이 인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성장률 실제로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네네. 2022년 작년에 이미 7%를 넘었었거든요. 이거는 중국이라든가 뭐 브라질 이런 데를 아주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10년 전에 그 인도의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0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이미 영국을 넘어서서 세계 5위에 진입을 했고 네.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 2030년이 되기 전에 독일, 일본까지 제쳐서 경제 대국 3위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로 봐서도 공급망 네. 혹은 전진기지 네. 이런 것으로서 인도가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한 가지 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인도 정부 자체가 네.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네. 적극적으로 2047년까지는 우리 선진국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GDP의 4% 정도를 그런 그 기반 인프라 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금액이 4%라고 하면 그 금액이 무려 뭐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그런 인프라 투자거든요. 네. 그걸 그 사람들은 가티 샥티 프로젝트 뭐 이렇게 네. 부른다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인도 정부 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그 아시다시피 그 인도는 정말 뭐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길에 누운 소라든지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가난한 나라 이미지인데 네. 이런 걸 이제 앞으로는 조만간에 디지털 경제로 바꾸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한국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가히 인도의 황금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미 인도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미래 에셋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익숙한 산업은 아니지만 네. 미래 에셋 같은 경우는 일본 인도 내에서 아주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자산 운용도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럽니다. 네. 네. 아, 그럼 그렇게 뭐 장밋빛 전망이야 할 수 있지만 인도가 가지고 있는 뭐 걸림돌이라든지. 극복해야 할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인도의 가장 그 큰 문화적 특징 중에 하나가 계급이잖아요. 그렇죠. 계급. 네. 카스트라고 하는 네. 그 제도 잘 안 없어지죠. 수천 년 이어온 그런 뿌리 깊은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의 걸림돌 중에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전한 그 빈부의 격차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요소, 사이즈라든가 인구라든가 젊다는 요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고 IT 업계에 아시다시피 IT 업계 미국에도 IT 업계의 그 수장을 맡고 있는 인도계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인도는 그 우리나라처럼 IT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점을 볼 때는 여전히 인도는 상당히 저 기회의 땅이라고 봐야 되겠고 최근에는 뭐 또 그런 뉴스까지 있더라고요. 인도가 리튬 벼락까지 뭐 받았다. 리튬 네. 큰 광산이 발견됐나 봐요. 근데 물론 그걸 다 이제 개발하고 상용화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저 자연 자원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책에서 네. 이제 폴란드를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유럽하면 이미지가 선진국이고 뭐 이제 앞서가는 나라라서 우리가 어떻게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폴란드를 그렇죠. 기회의 땅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어떻게 보면 그 구소련이 해체된 네. 게 네.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구소련이 지금도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네. 우리가 폴란드를 생각하는 여지가 별로 없을 겁니다. 어쨌든 1990년대부터 우리가 그 폴란드를 동유럽의 전진 기지로 삼아왔어요. 기업들이. 네. 폴란드는 뭐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고 나치에 의해서 점령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네. 뭐 그런 저 비슷한 그게 있습니다. 깔려 있는 DNA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책에서 폴란드를 부각시킨 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 최근에 방산 수출을 위시해서 네.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관계가 유난히 가까워지고 있고 그 전망이 굉장히 밝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 아직은 기약이 없기는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전쟁이 종결이 될 것이고 종결이 되면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네. 근데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했건 아니면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벌이든 그 핵심 기지가 폴란드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아까 말했듯이 전쟁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재건 사업은 이미 논의가 되고 있고 시작이 돼 있어요. 네. 이제 미국이 이제 큰 플랜을 짜고 네.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서 재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핵심이 이제 폴란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그런 재건 사업에 참여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 우크라이나를 참 저 폴란드를 기회의 땅이라고 제가 불렀고 네. 또 실제로 이제 그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을 제외하면은 뭐 우리나라 배터리가 세계 전기차의 절반에 쓰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네. 유럽만 놓고 보면 시장 점유율이 63%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많죠, 그죠? 네, 네. 근데 거기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 공장이 없을 수가 없죠. 그쵸.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생산 기지가 폴란드에 있습니다. LG 엔솔이 운영을 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뭐 LS 전선 같은 그런 부품 공장들도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SK 넥실리스는 동박 네. 공장을 지금 현재 이제 짓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 있는 헝가리와 헝가리에서 돌아가는 배터리 공장까지 다 합치면은 이 지역이 그 유럽의 그 배터리를 위한 생산 가장 핵심 기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왜 폴란드에 짓는 거예요 공장을 그럼? 뭐 다른 국가들 많잖아요 유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국 할 때 생각했듯이 그 저 노동 그 임금들이 네. 어느 수준인가 좀 저렴하고 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기술력은 어떤가 뭐 성실성 이런 것도 네. 볼 것이고 정부의 정책은 어떤가 지원하고 보조하는 스타일인가 네. 아니면 별로 관여를 안 하는 스타일인가 그런 그 다음에 위치도 사실 폴란드가 유럽의 한 중간쯤 살짝 위에이지만 네. 중간쯤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치도 상당히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를 감안해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네. 네. 폴란드에 나와서 먼저 방산을 먼저 다루고 가겠습니다. 예. 예.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방산 기지도 이제 짓는다고 하고 예. 이제 뭐 방산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탱크 같은 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K 방산에 대한 요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얼마나 경쟁력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 K 방산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K 자를 붙여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막 큰 규모로 네. 활짝 핀 산업은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 우리나라 이제 뭐 방산 그러면 이제 무기인데 말하자면. 네. 무기를 만들었다 하는 게 이제 자동 소총을 만든 게 네. 한 50년 정도 됩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고 네. 특히 해외에서 이제 원하는 그런 뭐 저 무기의 종류들 전차라든지 경공격기라든지
저 항공기라든지 뭐 이런 네. 이런 정도 수준에 이르는 무기를 수출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죠. 그리고 시장도 아직까지는 좀 제한되어 있고 네. 그렇긴 하지만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다른 우리가 제조업 전반의 베이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라든지 방산까지 그런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을 이제 몰고 같이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방산에서도 품질은 독일, 이스라엘 혹은 독일 이런 나라의 제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가성비 면에서 네. 일단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우수하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조 능력이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그 제조 베이스가 좋아가지고 능력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납기를 잘 지킨다. 이게 유명해요. 네. 특히 방산에서는 납기 예를 들면 뭐 우리 무기가 지금 당장 이제 올해 말까지 필요한데 네. 3년 뒤에 납품하겠습니다 이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납기를 또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한국은 납기를 착착 잘 지킨다. 이런 저 명성을 갖고 있고 네. 또 정치적으로 봐도 한국은 이제 방산업계에서는 담백하다 그래요. 담백하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이 무기를 팔게 되면 네. 뭐 미국의 뭐 이스라엘 관련, 팔레스타인 관련 미국은 온 전 세계의 경찰이라고 부르다시피 그쵸. 그런 네.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네. 그냥 무기만 팔면은 그쵸. 괜찮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저 방산업계는 담백하다. 걱정할 게 별로 없다. 네. 딸린 끈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네. 숨겨진 전략적 어젠다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산의 경쟁력으로 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무기 체계 중에 네. 지금 현재 이제 수출이 되는 게 한 70여 품목 되는 그 무기인데 그 중에 한 30개가 선진국 그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볼 때 네. 우리나라가 거의 90, 95 정도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자주 듣게 되는 K2 전차라든지 네. K9 자주포, 그다음 뭐 천무 같은 그런 무기들, FA-50 경공격기, 뭐 그다음 그 외에도 이제 천궁 대전차 무기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그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면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저 무기 체계거든요. 네. 또 지역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좀 제한이 돼 있긴 해요. 네. 최근에 이제 폴란드 올 6월인가요? 폴란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다녀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방산 업계 큰 계약 뭐 이런 것 때문인데 폴란드가 갑자기 이제 그 방산의 주요 고객으로 뜬 것이 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무기에 관해서 러시아 무기가 뭐 엉망진창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에 무슨 전차를 했는데 그게 성능이 별로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납기도 빠르고 뭐 이래 돼서 이제 폴란드에서 그러면 이런 걸 삽시다 해서 대규모 계약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 됐는데 그 바로 직후에 이제 폴란드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진보 성향의 야당이 네. 대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네. 정권이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하긴 합니다. 네. 이거 다 무산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업계에서 얘기로는 네. 그게 무산될 정도의 그 우려를 할 건 없다.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네. 계속 방산 계약이 이어질 것이고 특히 폴란드 측에서 그 기술 이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까지 아마 폴란드를 향한 방산 수출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네. 새로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네. 중동이에요. 중동? 네, 중동. 네. 폴란드 못지않게 요즘 이제 사우디하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네.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네옴시티 같은 그런 건설 프로젝트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거와 동시에 사우디가 보는 한국은 IT가 우수하고 그다음에 뭐
AI도 우수, AI 서비스도 우수하고 네. 심지어는 유통이나 엔터테인먼트까지도 게임 같은 것까지도 눈독을 들일 정도로 네. 사우디가 이제 좋게 보고 있거든요. 사우디를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미 한 30, 40년 전에 중동 부흥을 일으켰던 나라잖아요. 네, 네. 정주영 신화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잠잠해 저 있는 상황인데 작년부터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서 사우디, UAE, 이라크 이런 데서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업체예요. 그래서 사우디를 위시한 중동이 네. 우리 방산업계에서는 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죠. 동남아에서는 이미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실적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 동남아 국가들이 왜 방산에 이제 좀 느닷없이 새로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중국과 이 남중국해에서 뭐 네. 영토 분쟁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도서 분쟁.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방산을 좀 갖춰야 되겠다. 무기를. 그래서 이제 둘러보던 중에 한국 제품이 싸고도 괜찮다 그러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퍼져서 필리핀에도 이제 그 항공기 수출이 이미 이루어졌고 인도네시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끼리 만나서 그런 저 딜을 이루고 네. 뭐 그런 저 있고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도 호주도 네. 방산 시장으로서 떠오르는 시장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랑은 뭐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북미 시장은 네. 무기가 이제 들어갈 여지가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네. 최근에는 군함 같은 게 수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보든 네. 혹은 무기 그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보든 네. 한국 방산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 K자를 붙여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그 저는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K방산이. 네, 그렇죠. BTS처럼 막 전 세계가 열광하고 막 네. 없어서 막 못 구하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아직 거고. 그 정도는 아니죠. 이제 네. 조금씩 이제 판로가 개척이 돼서 네. 이제 물량들이 나가고 있다. 그렇죠. 이 정도 이해하면 될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방산의 롤 모델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만큼만 우리가 팔자. 네. 이스라엘만 넘어서자. 이게 항상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22년에 마침내 우리가 넘어섰어요. 넘어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 고무적인 그런 뉴스였고 또 세계 여러 가지 기구에서도 대한민국은 자유 진영의 무기고가 될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K 방산이 앞으로 좀 더 뭘 개선해 나가면은 조금 더 문이 활짝 더 열리게 될까요? 일단은 기술 수준을 더 높여야 돼요. 아까 이제 70가지 정도의 아이템 중에서 한 30개는 네. 우리가 거진 따라잡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나머지 아이템들도 기술 수준을 높여야 되고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서 격차가 네. 아직도 많이 심하다 네. 하는 분야들이 그런 그 저 무기에 들어가는 첨단 엔진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저 출퇴근하는 자동차 엔진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첨단 엔진, 그리고 극초음속 그런 추진체 이런 것들의 개발이라든지 혹은 미사일 방어체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격차가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분야를 좀 더 개발을 시키고 이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정부도 많이 이제 저걸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방산이 또 우주 항공 산업하고도 네.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은 아직 이제 꼬마거든요. 네. 어린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합쳐서 방산이 우주 항공 산업의 성장까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럼 이 방산 산업이 뭐 반도체, 배터리 이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력 품목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보기까지는 좀 힘들겠죠. 예를 들면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네. 이 전 세계가 장기적으로 네. 모든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없애고 네. 전기차로 옮겨갑시다 네. 하는데 일종의 합의를 보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한 20년, 30년 뭐 크게 봐서는 한 40, 50년 후에는
전 세계의 전기차가 자동차는 전부 전기차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전기차를 위한 2차 전지 배터리는 필수다. 그런 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거의 확고한 시장으로 네. 이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지만 네. 방산은 그렇지 않고 또 방산에 또 문제가 뭐냐하면 네. 미국 같은 선진국 우리한테 기술을 넘겨줬던 조금씩 넘겨줬던 선진국들이 딴지를 계속 걸어요. 아. 팔지 못하도록 혹은 규제를 막 하고 네. 원자력 기술이랑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은 네. 그렇게 이제 배터리나 뭐 반도체 이런 것처럼 그런 큰 규모의 시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보면은 전체 크게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네. 배터리, 네. 뭐 반도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본다면. 그럼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시장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배터리는 일단은 확고하게 우리가 이제 주도권 잡은 건가요? 시장에서 어떤가요? 주도권 그러면 이제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네네. 일단 기술로 보면은 네.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압도적으로 기술이 좋습니다. 반도체보다도요? 반도체보다도 좋습니다. 네. 배터리는 그 LG 그룹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한 30년, 35년 전에 이미 네. 배터리 그 개발을 시작을 해서 네. 지금에 이르렀고 LG엔솔 같은 회사는 그 기술력이 세계 압도적으로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반도체나 바이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네. 해외나 다른 데서 우리가 받아오고 배워오고 네. 빌려오는 기술에 의존하는 바가 큰 그런 산업과는 달리 네. 배터리는 우리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근데 네. 반대로 배터리 쪽의 문제는 혹은 걱정은 뭐냐 하면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가 네. 일단 저 스케줄대로 잘 움직여줘야 네. 배터리도 소요가 생기는데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에서 읽다시피 전기차가 좀 시들해졌어요. 맞아요. 네, 확실히. 전기차가 시들해졌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막 이거 신기하다. 그렇죠. 석유도 원유도 안 쓰고 말이지 네. 이거 신기한 저 친환경이고 소리도 좋고 너무 네. 좋다 해서 그 소위 말하는 early adopter들이 네.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미 써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아 괜찮은데 이거 충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네. 막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쵸. 그다음에 예. 이제 전기차를 살려고 했더니 예전에는 보조금을 주니까 확 싸 보였는데 예. 보조금 영원히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거 빼니까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화재 위험성 이런 거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게 식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 한 1, 2개월 동안은 전기차의 그 침체가 네, 맞아요. 언론에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게 고스란히 제 책에도 이제 담겨 있는데 네. 그런 점이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리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소재가 핵심 소재가 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이 그 공급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각 나라들이 뭐 중국이다 뭐 저 남미 국가들이다 각국들이 이 중요한 그 원료들을 네. 무기화하고 국유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너희들한테 안 줘, 안 네. 팔아 하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론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각 회사들이 이제 기술도 개발하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고 있죠. 네. 다른 원료를 쓸 수는 없는가, 좀 더 많이 있는 재료를 써서 만들 수는 없는가 뭐 네.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중국이 야 흑연 안 팔아 네. 이렇게 하니까 뭐 음극재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흑연 말고는 음극재를 만들 수 없나? 실리콘 흑연 저 음극재라는 게 네.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대응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런 저 소재 혹은 원료들의 확보가 문제다. 그런 점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아까 말했던 기술이 확실히 앞서 있고 네. 그다음에 이미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유럽하고 미국 쪽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네. 미국은 뭐 IRA 이런 거 보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진출을 계속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캐파가 점점 늘어나면서 네. 앞으로 있을 수요 확충에 충분히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절대적인 수량으로 보면은 우리 못지않게 많이 팔고 있는데 대개가 중국 네. 내수 시장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계속 해외 시장을 눈독을 들이고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경쟁이 될 터인데 어쨌든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은 다른 산업과 달리 배터리는 앞으로도 생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네. 2030년까지 대한민국 배터리 업계가 해마다 네. 30% 이상씩 30%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고서에 정식으로 이제 언급할 정도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네네. 현실을 봐야 알겠지만 네. 그 정도로 예측을 해준다는 자체가 굉장한 노릇이죠. 네. 아, 일단은 그 기존의 석유 중심의 그 에너지 자동차에서 이 전기차로의 그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건 속도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장기 투자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나 그 배터리 주기가 묻어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어떤 뭐 리스크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배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네. 지금 배터리 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돌 들고 오실지 몰라요. 네. 저한테 욕을 하실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떨어져 있거든요. 네. 뭐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뭐 절반 와. 60%씩 떨어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올랐을 때 그 자체가 과연 합리적으로 급등한 것이냐 네.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때문에 네. 올라간 것이냐 네. 더 하나를 짚어봐야 될 것이고 네. 둘째로 떨어진 것은 그럼 왜 떨어졌느냐 뭐 아까 말했듯이 전기차 수요가 뭐 저 시원찮다? 그 정도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을까? 아니면 오른 게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정을 그쵸. 자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단기적인 수익 확보라면은 네. 배터리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2, 3년 혹은 장기적으로 네. 배터리 주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지금 사면 좋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흐름을 이제 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 것이다. 거기서 기술력이 이제 확보하기 때문에. 네. 시장이 커질수록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반도체 일단은 뭐 삼성에서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도 단지를 조성해서 막 밀어주려는 것 같은데 2024년에 한국 반도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이제 영어로 흔히 pros and cons 네. 이렇게 불러요. 네네. 그러니까 뭐 좋은 점, 나쁜 점, 그쵸? 네. 혹은 전망이 밝은 것, 어두운 것, 뭐 네. 그런 것 나눠볼 수 있는데 네. 반도체를 그럼 반도체의 프로와 콘을 한번 보면은 네. 일단 프로 좋은 점에서는 네. 이제 그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가 서서히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살아나는 조짐은 이미 보이기 시작했고 네. 2024년 상반기 하반기 가면서 좀 더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그거는 좋은 점이죠. 그 다음 메모리 분야에 지금 완전히 지금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네. AI 반도체라든가 차량 반도체라든가 하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제품, 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고 상당히 빨리 개발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프로이죠. 좋은 점이죠. 네. 그러나 반대로 콘을 좀 보면 네. 이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최고인 메모리 반도체 쪽에 네. 그 소위 말하는 미세화 경쟁 미세하게 네. 해서 성능을 올리는 그런 경쟁이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미세화로는 개선시킬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에 와 있어요. 네.
고로 그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패키징 기술에 네. 주력을 해야 되는데 패키징 기술은 지금 현재 대만의 TSMC 같은 회사가 압도적인 일이다. 우리가 뒤져 있다. 네. 패키징은 뭐냐 하면 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이제 미세화 경쟁이 실제로 반도체 자체의 중간재인 웨이퍼라는 네. 그거라고 한다면 이 패키징은 그 웨이퍼에 뭐 배선도 갖다 놓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기기들 전자 기기들에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이제 그 작업 후공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야에 그 빠르고 효율적이고 수율이 높고 그러니까 실패가 없고 네. 하는 그런 점에서 패키징을 이제 기술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뒤져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죠.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파운드리계에서는 뭐 단연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삼성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시간에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 또 두 번째 코어는 뭐냐? 네. 이제 아까 말한 그 이야기의 반복인데 이 반도체 소재조차도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앞으로 이제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들어간다고 하는 갈륨 같은 네. 것들이 네. 중국이 거의 뭐 80% 이상을 꽉 잡고 있는 소재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규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들썩들썩하고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일부 소재나 원료들이 반도체 소재나 원료들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중국으로 공급자로 봐도 그거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팔아야 이득이 되고 네. 성장을 하지. 네. 그러므로 뭐 갑자기 뭐 100% 저 수입 중단 이런 일은 안 벌어지겠지만 네. 그래도 자꾸 규제를 한다든지 뭔가 탄지를 걸면 우리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이 이제 또 하나의 콘이고 세 번째 콘은 네.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네. 정부도 우리 반도체 부활시키자 네, 하고 나서 있고 네. 미국도 그래 일본 반도체 도와줄게 이러고 나서고 있고 네. 해서 일본이 뭐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정말 이제 물러나고 후퇴해서 이제 들어가 이름조차도 별로 언급되지 않던 나라인데 네. 최근에 반도체 부활을 선언하고 미국과 손잡고 엄청난 보조금을 줘가면서 네. TSMC 공장도 데리고 오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 한국의 반도체에는 또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반도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게 아니다. 네. 일본이 아무리 저렇게 애를 써도 벌써 20, 30년 저렇게 손 놓은 저거를 그렇게 빨리 우리랑 경쟁할 수 있을 수준으로 올려놓기 힘들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어떤 저 정치적인 권력, 네. 영향력 이런 걸로 보면은 또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저 콘이 되어 있어서 네. 한국 반도체 산업의 2024년도 전망은 꼭 밝지만은 않다. 구름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 네.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 중에 네. 뭐 AI라는 것이 이제 2022년 말부터 생성 AI다, ChatGPT다 해서 이제 갑자기 화두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갑자기 AI 서비스가 무지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네. 근데 AI 이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네. 가속기라는 것을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 가속기를 만드는 제일 핵심 그 자재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GPU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그 AI를 개발하는 모든 회사들도 엔비디아를 잡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엔비디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 SK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몇 개의 그 스타트업들이 아 우리가 반드시 엔비디아를 잡을 거야. 엔비디아를 능가할 거야 하고 이제 덤벼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분야에서는 아마
아, 그리고 참, 그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 때, 엔비디아가 네. 또 뭘 필요로 하느냐 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메모리가 꼭 네.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고성능 메모리를 몇 단계로 이렇게 축적시켜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완전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네. 그걸 좀 덕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뭐 엔비디아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쵸. 그런 경쟁에 또 대비를 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질 테지만 어쨌든 한국 반도체 업계에 그 2024년부터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AI 반도체 그리고 차량 반도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이제 뭐 10만 전자를 갈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메모리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1등인 거고 이 파운드리 쪽에 이제 가능성을 거시는 것 같아 기대를.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TSMC와의 삼성전자와의 그 차이 격차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격차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네. 또 배경이 뭐 과학을 전공한 사람도 네. 아니고 해서 네. 그 분야 예를 들면 삼성이랑 TSMC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 이거는 저는 모릅니다. 네네. 모르는데 네. 그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네. 삼성이 TSMC를 파운드리 분야에서 네. TSMC를 잡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네.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쉽사리 줄여지지 그쵸? 않을 정도로 네. 격차는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그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경쟁을 높이려고 뭐 무슨 뭐 2나노, 3나노 네. 공정 그런 공정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공정에서 우수한 저 품질을 보여가지고 TSMC를 좀 앞서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 간간이 간헐적으로는 뭐 어디에 납품을 하게 됐다든지 네.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긴 해요. 네네. 근데 아직은 TSMC의 그런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좀 힘의 벅차다 이런 저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가 한참 뭐 마이너스 금리 뭐 이런 신문 기사 나올 때 불과 한 10년 됐으려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다시 경제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네. 다시는 이제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하시면서 뭐 투자 안 하면 바보, 저축을 왜 하냐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만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지금 뭐 금리가 막 6% 7%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네네. 유튜브 채널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네네. 2, 3년 전에 네네. 어떤 분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네. 코로나19라는 사태는 네네. 정말 정말 예외적인 사태였어요. 이례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예측도 네. 못했고 갑자기 들이닥쳤고 네.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심 탈레브 같은 사람이 불렀던 그 블랙스완 네. 뭐 그런 맞아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일반적인 잣대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했으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는 절대 말하면 안 되고 네네. 왜냐하면 그 사태는 결국 끝날 것이고 백신이 나오고 이제 줄어들고 해서 거의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외적인 사태가 끝나면 네. 당연히 노멀로 돌아갈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그 당시의 논리나 환경을 이야기해가지고 지금을 노멀한 상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때 예를 들면은 앞으로는 고금리는 안 올 것이고 네. 등등의 얘기를 했다면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후적인 얘기지만 네. 저한테 만약에 그때 나와서 얘기를 하라 그랬더라면은 네.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가 불러온 사태는 그 충격파 혹은 영향은 네. 뭐 전 산업에 걸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심리에까지 미치는 그런 그렇죠. 애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네. 우리의 건강 네. 모든 데 영향을 미친 그런 아주 예외적인 사태였는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경제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흐트러졌어요. 네. 잘 움직이던 이 공급 그 흐름이 맞아요. 끊어졌잖아요. 네.
서로 오가지를 못하니까.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말하면은 제품,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이라고 부르죠.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 말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렇게 금리를 낮추고 한 것은 전부 인위적인 사태였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도와주고 네. 유동성을 풀고 네. 하느라고 금리가 이제 낮은 거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보통은 경우로 하면 그런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태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원위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다가 아까 말한 그런 글로벌 공급망이 흐트러지면서 네. 모든 비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거의 정말 웬만한 경제학자라면은 예측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확실한 거죠. 네. 아 이거는 물가가 올라간다 네.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그 적정 물가 상승률 네. 외에 한 2% 정도 보통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2% 정도를 넘는 지나친 물가 상승은 이거는 경기 침체 등 모든 것을 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1번으로 제1번으로 그 타겟으로 삼아서 네. 저 정책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자. 그래서 계속 올라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5%에 육박해 있고 우리나라는 3. 몇 프로 뭐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만큼 올랐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침공을 네, 했죠. 전쟁 났죠. 네.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계속 악화되어서 네. 그 농수산업에 악영향을 미쳤죠. 네. 그다음에 또 조금 조용하려 싶으니까 중동에서 저렇게 네.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났죠. 네. 원유 계속 흔들리죠. 네. 뭐 하나 안정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물가가 잡히고 안정된 한 1,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에 머무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졌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기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의 이 금리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그것들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 이건 역시 또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금리인가요? 아니면은 이 고금리가 그래도 뭐 노멀로 좀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럼? 고금리가 노멀이 왜냐하면은 네. 역사적으로 보면 네.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로 조정을 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반대로 금리를 높여야 할 상황이 돼서 네. 중앙은행들이 저 금리를 높인 극단적인 케이스가 네. 거의 뭐 20%인가 네, 정도의 금리까지 실현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0% 혹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은 금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중립금리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너무 뜨겁게 몰고 가지도 않고 경기를 너무 차갑게 침체시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적절한 잠재 성장률만 유지하는 그런 금리 수준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중립금리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중립금리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게서 저 페드가 네. 분기마다 이걸 발표를 합니다. 네. 이런 금리가 적정 금리다 하고 근데 그걸 이제 중립금리라고 보통 간주를 하는데 네. 그것이 계속 이제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에 있고 네. 앞으로도 그것이 내려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일단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바라보고 그렇죠. 미국에 맞추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계속 미국의 금리를 봐가면서 네.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런 정도라면은 앞으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물론 우리가 뭐 30년, 50년, 100년 후를 예측할 수도 없고 하는 네. 건 의미가 없지만 네. 상당한 기간 동안은 고금리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저렇게 고금리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계속 저렇게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럼 미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네. 고용이라든지 생산 이런 걸 보면은 침체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생각할 때 경기가 떨어지는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고 물가부터 잡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왜 금리는 저렇게 높고 저 물가도 안 떨어지고 하는데 계속 경기는 괜찮을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 자체의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그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낮추어야 할 핑계를 별로 못 찾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금리 상승은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그렇죠. 금리 상승이죠. 기본적으로. 예. 그럼 이런 고물가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국내에서는 네. 경제가 식지 않고 네. 계속 저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고용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우리나라 경쟁력 자체 혹은 우리나라 안고 있는 부채의 문제, 환율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한국은 지금 경제가 기본적으로 그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 GDP가 네. 여러 해 동안 잠재 GDP보다도 낮다는 거죠. 그렇게 잠재 GDP라는 것이 그 나라의 노동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자원 네. 이런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을 총 동원해서 네. 그 물가를 밀어 올리지 않고 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네. 잠재 GDP인데 네. 실제로 이루어지는 GDP가 잠재 GDP보다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 있다는 그쵸, 거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국력이 국력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저 길어질 것인가? 네. 그리고 잠재 성장률도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인가?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그 말하자면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든가 네. 아니면은 생산 그 방식의 어떤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지든가 네. 자원 그런 저 효율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여야 되는 네. 그래야만 경쟁력이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저 여러 그 경제 연구 기관이나 네. 국제 기관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가 흘러가는 걸로 봤을 때는 이 단기간에는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예측을 2024년 네. 전부 1%대 네. 수준 아니면 1% 이하까지도 이런 식으로 낮추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노릇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1.2% 이상은 성장하기 힘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한국 경제의 그 경쟁력 저하는 네. 쉽사리 단기간에는 아마 이루어 참 고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경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네. 사람들이 그 일반 개인들의 소비 이제 심리가 네. 또 이제 위축이 그쵸.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 저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라면은 네네. 이럴 때는 움츠리고 소비를 줄이고 네. 가능하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좀 비축에 둘라고 애를 쓰고 네.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위험한 투자는 안 하려 그러고 그리고 소비 자체도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제 어떤 소비 경향을 보이냐 하면 네네. 이게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한 서너 번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위해서 내가 차를 사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삽니다. 네. 또 차라리 내가 뭐 공유 플랫폼 이런 데 가가지고 나눠 쓴다든지. 그렇죠. 또 괜히 큰 돈 들여놓고 사가지고 뭐 한 달에 한 열 번도 안 쓰고 이러면은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네. 요즘 1인 가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혼자 사는데 굳이 TV, 뭐 공기청정기, 세탁기 모든 가전제품들 다 일일이 사야 됩니까? 네, 아니죠. 빌리죠. 그렇죠. 구독 경제하죠. 렌트를 해가지고 그죠. 네. 또
스마트폰에 뭐 쿠팡 앱도 있고 뭐 마켓 컬리 앱도 있고 별별 앱이 다 깔려 있어요. 네. 그 많은 앱 중에 굳이 내가 한 앱에 충성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네. 할인 많이 해주는 거, 쿠폰 해주고 뭐 행사하고 그때 그때 좋은 조건 주는 앱으로 가서 사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브랜드나 서비스에 대해서 충성심이 없어져요. 그렇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물 흐르듯이 항상 흘러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해서 좋은 것만 이용하는 이런 소비를 이제 리퀴드 소비를 리퀴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액체적인 네. 액체 같은 이리저리 흘러다니면서 좋은 것만 이용하는 네. 그런 리퀴드 소비라 그러거든요. 그런 소비 심리로 이제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네.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각 개인들이 나는 내 이득 되는 거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이게 직접적인 표현만 안 나왔지. 사실상 경제 불황을 예상하신 것 같거든요. 소비자들이 소비 위축되고, 예. 그럼 이제 지금보다도 앞으로 좀 뭐 1년 내지 뭐 2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경제가 좀 나빠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네. 2023년 경제가 충분히 나빠졌었고 네. 2024년도 네. 급속도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서히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한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걸쳐서 이제 네. 서서히 회복이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있는데 네. 투자 활동에 있어서도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전같이 뭐 2년, 3년 장기적인 투자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네. 그런 것보다는 네. 일단은 사태가 좀 더 좋아지기 전까지는 네. 흔히 말하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네. 네. 약간 단기적으로 지금 방금 이제 배터리도 이야기했고 네. 또 이제 배터리만큼이나 급락이 심한 게 보면은 그 AI 분야도 지금 그런 네. 게 있거든요. 네. AI 같은 것도 연초에 뭐 한 그전 한 1년 전에 비해서 연초에 한 400% 500%까지 올랐다가 네. 지금 다시 또 60% 저 급락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똑같은 논리라고 보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각 그 종목들의 장점 단점이 뭐고 왜 올랐으며 올랐을 때 그 원인이 됐던 요소들이 지금도 유효한 요소인가를 네. 따져서 많이 떨어졌을 때 네. 그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 있는 투자 활동을 이제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그 전망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는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전망은 안 갖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제 사실 뭐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셨고 또 월가 1세대로서 이제 한 거의 엄청난 수십 년의 세월을 경제에 관련, 세계 경제에 관련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체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분석도 하셔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지만 이걸 보시거나 책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모르고 부안해동하거나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걸 단도직입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뭐 일반적인 답변으로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뭐 부동산이라는 거 투자를 검토해야 될 시점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은 현금을 그냥 꽉 쥐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자세를 취한 게 좋은 건가요, 지금은? 당분간은 네. 제가 지금 당분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단기간을 네. 얘기하는 건데 네.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당분간은 현금이나 네. 현금성 자산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네. 위험성이 많고 변동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투자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고 정말 자신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네. 가능하면 왜냐하면은 네. 이제 흔히들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예요. 네, 그렇죠. 네,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네. 좋은 투자거든요. 네. 그리고 그 흐름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그리고
하루 이틀 보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잘 지켜봤다가 이제 다시 판단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우리 이제 모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공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네. 위험을 100% 다 없앨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저는 사실 그래요. 유튜브로 그 투자에 대해서 네. 뭐 이런 종목을 사세요, 저런 종목을 사세요, 뭐 이런 이유에 네. 네. 유튜브는 가능하시면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네. 책을 보는 게 좋다. 책은 그나마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을 그쵸? 집약시켜서 네.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나마 내는 게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이렇게 저 오거나이즈돼 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을 보시지 그런 종류의 유튜브 채널은 너무 많이 보지 말라고 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책을 보는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정말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다면 네. 최소한 정식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많이 좀 읽어보라 이렇게 네.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언론은 그래도 저 기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다 실제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해보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제해서 그렇게 싣는 기사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쪽에 언론 기사들이지 네. 유튜브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네. 같은 류의 네. 저 비디오는 너무 많이 안 보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 좀 경제에 되게 비관에 빠지신 분들은 이제 한국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점점 늙어가고 있고 더 이상 뭔가 높은 경제 성장률량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아까 말했던 뭐 인도 같은 신흥국들 혹은 내지는 뭐 미국 그냥 이렇게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어떻게 미치고 또 한국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거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사람 저 출산이 자꾸 줄어들고 네. 고령화가 되고 지금 뭐 3년 몇 개월째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계속 네, 떨어지고, 네,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2023년 8월에 태어난 아기가 네. 18,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 남자 빼고 애들 빼고 네. 뭐 늙은 사람 빼고 다 해서 네. 그런 숫자를 감안을 하더라도 18,000명이 안 된다고 하건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2075년 정도에는 한국이 없어진다라는 네, 네.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그래요. 산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인구가 적어지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네. 나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기대해야 되는데 네. 젊은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더 문제는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네. 돈이라도 있으면 네, 그렇죠. 괜찮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어요. 네. 시니어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겠는데 할 일은 마땅치 않고 네. 뭐 하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일 뺏어간다 그러고 네. 이런 갈등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네. 거기다가 국방력도 감소. 네. 모든 면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령화 같은 문제는 네. 예전에는 네. 한 뭐 10여 년 전만 해도 그 국가 이렇게 신용도 내지는 경쟁력을 그 계산할 때, 그래서 등급을 매길 때 네. 고령화 같은 건 그냥 참조 사항 정도였어요. 오, 그냥 네. 참조합시다. 그런데 네. 요새는 그게 아니고 필수 요소예요. 오, 네.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이제 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개선시키느냐. 네. 한 20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수백억 원인가? 네. 그렇죠. 400억, 뭐 500억, 수백억 원의 돈을 퍼부어서 네.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전혀, 네. 전혀 효과가. 더 떨어지기만 했죠. 더 떨어지기만 하고 네.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정부로서는. 계속 네. 해야 되고, 네. 또 기업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뭐 출산 휴가를 저 문제 없이 쓸 수 있도록 네. 배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네. 방향의 그런 저 지원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겠죠. 네. 뭐 대학이 자꾸 문을 그쵸, 닫고 예. 그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위기감도 심해지고 그러지면 이제 자연적 거기에 대한 그 대책도 더 강력하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하기는 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그때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이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별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이게 생산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공장은 누가 돌리고 청소는 누가 하고 그쵸, 예.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거 아니에요? 예. 별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가져와야죠,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죠. 일본도 그랬고 독일도 그렇고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그런 단계를 거쳐왔고 결국 해외 인력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뭐 저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뭐 학대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이제 서서히 풀리겠죠, 그것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받는 그런 저 급여나 혜택도 이제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뭔가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그렇죠. 변모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뭐 한 저 5-60년 후에 네. 나라가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는 한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 이제 신문에 보면은 요즘에 이제 가계부채 지적하는 문제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또 이제 네. 코로나 때 그 기업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뭐 돈 빌려다가 이거 계속 이제 못 갚고 있다.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면서 부채 지적하는 문제가 많은데 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작가님께서 보시는 우리나라 경제 진짜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뭐 부동산 가격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 하나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문제를 부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왜냐하면 부채라는 것 자체는 네. 사실은 그 레버리지라는 이름 하에 네.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돕는 저 제도거든요. 그런데 네. 가계 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뭐 GDP의 몇 프로더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네. 못합니다만 160몇 프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국제 기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한국 가계부채 너무 심하다. 네. 거기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동산 그 네. 급등 문제. 네. 부동산도 지금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네. 지방에 내려가면 안 팔려서 날리고 떨어져서 날리고 네. 서울 올라오면 너무 올라서 날리고 네. 다들 서울 올라오고 싶어하고 네. 뭐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저 자기 돈으로 집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주담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다가 요새는 뭐, 금융기관들이 50년 장기, 네. 뭐, 이런 맞아요. 주담대까지 내놓고 네. 하니까 더 늘어나죠. 네.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 저 손을 대서 뭔가 해결을 봐야 할 문제고, 특히
아까 말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던 고금리가 뉴노멀인 시대가 이제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돈 빌리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그 MZ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들의 빚 그리고 그들이 빚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런 상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기관 측에서도 이걸 좀 생각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으로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제1번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one of the most serious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상대적으로 그 기업 부채나 정부 부채는 저 문제가 좀 덜 심해요. 특히 정부 부채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디까지를 정부 부채로 잡느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몇 퍼센트까지 가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냐 뭐 이런 논쟁들이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부채는 그 새 정부 들어온 이후로 좀 줄어들기도 했고 앞으로 더 줄일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 잘하고 있다, 정부 부채는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저 괜찮은 모습이 보이지만 개인의 저 가계 부채는 진짜 심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경제활동 중에 투자활동은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 매달 받는 봉급만 가지고는 어떻게 경제적인 독립을 이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것.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투자는 꼭 필요하다. 그게 첫째고요. 둘째로 투자는 반드시 나의 일상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 기본적인 내 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더라도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제쳐놓고 그거는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종잣돈이고 그 종잣돈이 크든 작든 신경 쓰지 말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작을 하면은 융통성 있는 투자를 하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이 업종 혹은 이 종목 혹은 나는 반드시 1년 이상 장기 하는 식으로 투자 전략을 묶어두지 말라는 거죠. 융통성 있게 경기의 흐름을 봐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봐서 배터리 쪽에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고 건설 쪽에 투자를 고려할 상황도 있는 겁니다. 또 반도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하더니 아직 정말 뭐 꿈이나 이룩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 6만이네요. 뭐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인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신중한 그런 저 경제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권기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